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 인플레이션. 우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가? 국내 최고 글로벌 투자 전략가 신환종이 들려주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인문학적 통찰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무서워요.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사람이 똑똑하려면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그럼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중등교육,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강조를 해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사람들의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보면 렉서스 같은 경우 처음 개발할 때 도요타에서 우리 차에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뭐 불편함이 없는데요. 뭘 더 고치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죠. 다 손 놔. 손 놓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급 호텔, 제일 좋은 레스토랑, 상류층 생활을 1년 동안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1년 전에 차를 태워보니까 막 지정 리스트가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7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투자는 책과 함께 저희가 조금 쉬긴 했는데 한 2-3주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예. 주말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만한 좋은 책들 소개해 드리는 코너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어려운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직접 읽으시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만 그냥 보시면 될 정도로. 네. 네. 자, 오늘 특별하게 투자한 책과 함께 찾아주신 유튜버를 모셨죠? 네, 유튜버. 인기 유튜버. 유튜브 사업가. 유튜버.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최 박사님이야. 뭐 사실 저희 패밀리시죠. 뭐. 네, 패밀리신데.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국에 관한 책이죠. 이제 인비저블 차이나라고 보이지 않는 중국, 뭐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번역을 하시면 원래 인비저블 핸즈죠. 텐저블 뭐 보이지 않는 텐저블 뭐 이코노미라고. 예, 손 뭐 이런 것도 있고 손에 잡히는 경제가 아 손에 잡히는 경제는 텐저블 이코노미. 야, 이제는 뭐 그냥 막 뛰어주는구나. 어차피 뭐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손은 인비저블 핸즈. 인비저블 차이나는 뭐 중국이 알게 모르게 전 세계를 막 어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그거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깊으신 이제 미국 교수님께서 네. 쓴 책이에요.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중국에 관한 책들, 특히 미국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 무섭게 성장해서 서방을 다 때려잡는다. 예. 아니면 중국 좀 이따 망한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되게 많죠, 이제 보면은. 네. 근데 이 책 저자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스콧 로젤이라는 분하고 아마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나탈리 헬이라는 이제 두 분인데. 야, 어떻게 이 헬이냐? 그렇죠. 이거 이제 보다 보면 헬?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스콧 로젤이라는 분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아 쪽을 오래 연구하신 분이고 중국 연구만 한 40년 하신 분이에요. 와. 예. 그러니까 뭐 중국어도 당연히 능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면 보통 연구자들이 봤을 때 보면 그 중국의 빛나는 뭐 고층 건물, 도시, 대도시 이제 이런 쪽을 쭉 들여다보는데 이분은 주로 농촌. 아, 중국의 농촌에 대한 예, 책이에요? 지방 소도시.
이런 쪽들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이분이 이제 뭐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중국이 중국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 농촌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무슨 문제가요? 뭐 뒤에 보면은 뭐 이 책의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중국이 그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진국 덫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네. 벗어나려면은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분은 이제 비교 뭐 국가간 비교 연구 예. 이런 거를 많이 진행하셨던 분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 정책, 네.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게 좋냐? 그렇지 않다. 중국이 계속 성장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는 게 좋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교육 쪽을 굉장히 집중해서 좀 살펴본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중국 교육 그러면 PISA 이제 우리 OECD 뭐 회원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요 국가들 가서 이제 하면은 아시아 국가들 쭈루룩 1등이고 중국이 어느 순간 참가한다면은 중국이 탑이죠. 중국 무조건 탑이에요, 중국이? 중국이 좀 반칙을 쓰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PISA에 내보내는 식이니까. 암산만 계속 시키고. 중국 상하이 이렇게 뜨죠 보면은. 아. 예. 그래서 야 중국 역시 대단해. 교육 수준 탁월해.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잘해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 그게 중국을 다 보여주는 걸까?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농촌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중국 전체 인구를 한 14억 정도로 보면 네. 이제 농촌에 한 8억 4천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고 있다. 아직도 농촌에 굉장히 많이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8억 4천 명인지는 아닐 수도 있죠. 8억 4천만 명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그 후커우라고 제도가 있죠. 이제 호적 제도가 호적 제도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가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농촌이면 영원한 농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일선 도시, 그러니까 뭐 북경이나 뭐 상해 이런 지역으로 그 후커를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보면. 그냥 가서 하잖아요. 농민공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자식들은 거기 있는 학교나 제대로 된 공식적인 뭐, 못 다닌다. 예, 보장, 사회 보장, 뭐 교육 이런 거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전체 인구의 이제 상당 부분이 농촌에서 아직까지 이제 거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주로 하는 일이 농업. 또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인데 잘 알려주신 것처럼 중국의 농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이제 자녀들이 나가서 돈을 보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으셔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제 돌봐주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우리랑도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네. 일단은 과거에는 중국에 가면 싫든 좋든 중국 농촌을 다 보게 됐다.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전체 인구의 한 85% 90%가 다 농촌에 살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서로 그랬지 다 서로 알고 지금 뭐 10불일 텐데 농사 잘 되나 네. 뭐 이런 주제들이 이제 서로 쉽게 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도로망이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가다 보면 자 내려서 오늘 쉬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느 농가 집 마당 같은 곳에 가서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밥 먹고 대충 낑겨 자고 그래서 떠들고 그러다 다음 날 또 아침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가면서 중국 농촌이라는 곳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내고 있는지를 서로 다 알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중국이 발전하면서 이제 고속철도, 항공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냥 대도시 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사람들 눈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갈 일이 점점 없어지는. 예, 굳이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곳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제 그렇죠. 그런 있지만 있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그런 동네가 되고 있다라고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우리도 강릉까지 고속도로 다 뚫린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꼬불꼬불 가는 길에 그 강원도 마을은 안 들려요. 그렇죠. 황태 덕장 그쪽에 뭐 황태 식당 다 망했어. 그럼 항상 도로가 뚫리면 그렇죠.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으니까. 서울 그래. 양양간 고속도로 뚫린 다음에는 44번 국도 옆에 있는 그 홍천 화로구집들 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예, 미시령 터널 뚫리고 나니까 그 미시령 고개에 있는 이제 두부집들 네. 뭐 예,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근데 뭐 수용 당한 데들은 또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수용이 아니고 그냥 원래는 옛날 길 이제 다 이제 미시령 올라간다.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런 가자. 게 문제가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거 거기를 쑥 지나가지고 터널이 뚫리니까 네. 굳이 가기 전에 우리 두부 하나 먹고 가자라고 하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구본 연구소 중국 편인 것 같은데 중국 편 지구본 연구소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죠. 오늘 책과 함께잖아요. 책과 함께. 함께. 아 여기를 누르시면요, 네 지구본 연구소로 바로 네,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은 자 외국인들은 잘 모른다. 네. 중국 사람도 잘 모르고 근데 본인은 그 동안 이제 한 30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 가지고 뭐 10만 개 이상의 마을, 뭐 만 개 이상의 학교, 그 다음에 650개 이상의 마을을 꾸준하게 방문하면서 연구를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금 중국이 보이지 않는 농촌 어떤 이 지역의 문제가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진국의 덫에 걸려가지고 많은 국가들처럼 허우적거릴 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자기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접하는 중국이라는 건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보니까 그렇죠. 막 발전된 상해나 북경의 화려한 모습들만 보는데 네. 진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진짜 중국을 아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진국 연구를 아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 덫에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온 국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만, 뭐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게 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 정도 국가들이 이제 미들인컴에서 이제 하이인컴으로 이제 고소득 국가로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라고 이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은 현재로서 보면은 이제 중진국 상황이죠. 네. 1인당 국민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당연히 올라가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제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네.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정체돼 있다. 네.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은 잘 안 들리는데 옛날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나라 3,000달러, 3,000달러가 이제 또 덫이다. 만 달러가 덫이다. 2만 달러도 2만 달러 덫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3만 달러부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몇 단계에 이제 보면은 허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그거를 이제 못 넘어요? 예, 성장세를 막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는데 예. 어느 순간 딱 걸리는 거죠. 90년대 IMF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에 제 기억에 보면은 이러다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한테 따라잡힌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이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하고 산업 이제 이전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정부도 우리나라를 흉내내서 대규모 산단 이런 거 조성하고 인프라 네. 깔고 임금 낮고 비용 저렴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기술 가진 것도 없고 비용은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고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90년대 되게 많이 했어요. 신문 같은 거 옛날 찾아보시면. 그럼 그걸 넘어서려면 인건비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빨리. 그렇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인건비를 누르든지. 그래서 계속 아무튼 우리가 만든 걸 잘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어느 나라나 네. 먹고 살만해지면 임금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시절에 강제 구조조정을 이제 강제 구조조정을 대한민국이 한 두 번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화공업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막 때려넣는데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투자였고 중복 투자. 예. 그리고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되면은 이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투자에 따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70년대 중후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화학공업 이런 데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예.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전 세계 경기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대부분 이제 그거를 넘어서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1980년 이제 국보위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다들 이제 지하실 놓으세요. 너 이거 하지 마. 도장 찍으세요. 막 해가지고 팔 꺾고. 그렇죠.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구별을 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서 철수. 84년 뭐 3조 호황이 올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살아나서 쭉 오다가 또 과잉 투자에 따른 이제 문제가 이제 네. IMF 때 한번 나왔고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 한 다음에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 등에 올라탔죠. 아, 운이 되게 좋았네요. 그걸 운이라고 하면 운이고요. 뭐 실력이라면 실력이고요. 실력이지 뭐 사실. 아니 근데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11.6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 시에. 그것도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때 이제 70년대 후반에 과잉 투자가 이제 그 YH 사건 이런 거 나잖아. 아, 그러니까 불만은 높아지는데 그런 불만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빌려온 외채는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는 할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구조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붕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이 그게 이제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그 사건 하나에 무슨 사연들도 많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뭐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망한 나라도 많죠. 조정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못 잡았는데 우리는 잘 버티고 이제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사람이 똑똑하려면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교육에 이제 매우 중요한 차이를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읽어보면은 대충 끄덕끄덕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걸 다 거쳤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임금도 이제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던 저부가 가치 상품들은 이제 경쟁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처럼 저숙련 저임금이 단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숙련 이제 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산업 자체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의 역할을 해주는 건 결국 사람의 이제 역할이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면 이 양극화가 이제 초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이걸 못 따라가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돈이 그렇겠죠. 없어요. 이제 돈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초래된다는 거죠.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분은 이제 멕시코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높은 실업률, 그다음에 범죄율, 뭐 사회적 불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뭐 투자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 등이 이제 팽배하면서 중진국 덫에 걸려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키포인트가 그럼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중등교육,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2010년 좀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OECD 국가의 중등교육을 졸업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OECD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대 중반에서 80%대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은 한 35%대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차이 많이 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졸 인력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은 하는데 졸업을 못하는 비율이 높아요. 고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노동자들 인건비를 이제 학력 수준으로 볼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고등학교를 중퇴했냐. 요것도 이제 보면 되게 중요하게 봐요. 대졸자도 중요하게 보지만 고등학교마저도 안 나오면. 현대 인더스트리에서는 쓰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야 뭐 다 지었겠으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럼 뭐 우리도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뭐 배웠지? 뭐 수학 배운 거 그거 회사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뭐 별로 도움 안 된다. 뭐 그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뭔가 계속 새로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학습 능력. 학습 능력. 뭔가를 그래도 나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지 뭐부터 내가 익혀야 되는지를 감을 잡고 그거에 필요한 태도, 자세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들은 이제 그러한 자세를 습득하지 못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의 어떤 몸값을 높일 어떠한 그러한 트랙을 밟아가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느냐? 흔히 말하는 이제 인포멀한 이제 비공식 경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고등학교 너무 애들 공부만 가르쳐요. 뭐 다른 것도 가르쳐야죠 하는데 이분은 그건 보게 겨운 소리고요.
공부라도 빨리 가르치세요.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친 게 한국과 대만이 성공한 원인입니다라고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산업 단계가 높아질 때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자본이 되줬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기가 기계 설비나 뭐 컴퓨터 갖다 놓으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야 그러면 매뉴얼이라도 들여다 봐. 그렇지. 그 공부지.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등 교육의 이제 효과라는 거죠. 초등 교육이 덧셈 뺄셈 하고 숫자를 읽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본인 생존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고. 그렇죠. 이제 중등 교육이라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일상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스킬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다. 예,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천천히 움직이던 시절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화돼 있고 자동화, 기계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저숙련 노동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소규모 자영업,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이런 식의 이제 자리를 점점 가게 되는데 이런 직종들은 임금도 낮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노동 강도는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후진국의 근로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업이 되죠. 예. 기계란 경쟁. 중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계를 뽑은 걸로 보면은. 예. 그런 이제 인포멀한 이제 비공식 경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조업체, 예. 번듯한 회사 예. 이런 데 가지고 이제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GDP만큼의 성장하는 만큼의 어떤 그 임금 성장의 혜택을 받으시는 어떤 그러한 분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200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멀 있으면 포멀이 있겠죠. 이제 공식 경제 부문이라고 보통 하는 예. 제대로 된 좋은 직장. 네.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전체 직업 전체 고용에서 한 67% 정도 됐는데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44%로 감소한 걸로 나와요. 그래요? 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퇴보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 종사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다 폭스콘 공장에 앉아 가지고 다 아이폰 조립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나 안 해. 뭐 그걸 하기 싫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아닌 뭐 이제 퀵 서비스라든지 각종 음식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기반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가는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고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비공식 경제라고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난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누구든 뭐 앱만 하나 깔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국 도시에서도 이런 비공식 분야들이 한 56% 정도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바쁘고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개선의 여지가 적은 예. 커리어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도시에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그래요. 예, 증가하고 있고 뭐 아니, 건설 같은 경우도 그 예. 교육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들은 주로 대도시, 일선도시, 일선 대도시에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교육열이 우리 눈에 이제 주로 들어오는 거지. 비저블 차이나의 경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사실 뭐 중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중국의 농촌을 막 발로 훑고 다닌다든지 어디 성에 어디 공격한 지역을 막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굳이 뭐 내가 거기서 뭐 물건을 판다든지 북경상해지 뭐. 그렇죠. 북경상해 뭐 항저우 뭐 이런 이런 지역들을 이제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역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런 지역에 가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정도를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냥 알바 취업선수 나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이걸 도와주기에는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이제 경우도 많고 그냥 도시로 그다음에 갈래요 이렇게 예 그렇죠. 당장 돈 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시골에서는 네 이런 지적을 이제 이분은 여러 가지 샘플 뭐 르포식 이제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거기도 악순환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질이 높아야 또 계속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테면은 질이 별로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제 보면은 교육 여건이 안 좋아. 누가 봐도.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대도시로 어떻게든 전학. 네. 전학을 예. 전학을 가서 다들 뭐 어디 옥탑방이라도 가든지 예. 해서 시키죠 보면은 이동을 해서 내가 그걸 빠져나와서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그걸 개인의 어떤 선택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후커우라고 하는 이제 호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농촌에 있는 친구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거기는 왜 호적 제도를 그렇게 왜냐면은 이게 너무 몰려드니까 너무 몰려드니까 예. 도시로 오니까. 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붙어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개혁을 해야만 진정한 중국의 개혁이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또 한번 로켓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뒷감당하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대도시 집값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럼.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 교육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빠듯하게 지금 맞춰놓고 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예 지금 70년째 지금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서울 경기에 다 모여봐야 5천만이지만 예. 거기는 상해랑 북경에 10억 이렇게 몰려봐요.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도 엄청난 거 해내면서 서울 못 오게끔 하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응? 예전에 그리고 서울 들어오는 것도 약간 좀 제한 두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건 없었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버려뒀으면 네. 난리 났을 텐데 그래서 네. 예전에 우리 60년에 서울이 아니고 그냥 다 농촌에 살 때는 그때 서울 인구가 10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갑자기 가파르게 1000만까지 올라오는 네. 이 속도는. 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감당해낸 도시가 없는 세계 유례 없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하죠. 집값이 비싸도 된다고? 갑자기 왜 그 얘기로 갑니까? 아니, 그렇게 연상이 돼. 저 아시아 가면 이런 게 쫙 하니까 오늘 뭐 언짢은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고등교육을 누구나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등교육은 잘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전체 노동력 가운데 고졸 이상 비율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도시를 보면 막 칭화대, 뭐 북경대 네. 정말 잘하고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떨어져 있다고 보지만 국민 전체로 이렇게 놓고 봐서 경제활동 인구를 놓고 보면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중이 의외로 중국이 우리는 얼마예요 고등학교가 거의 80%예요 우리는 뭐 90몇 프로 거의 뭐 90 뭐 제일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다 있어요 이제는 2015년 기준에 중국에서 이 고졸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뭐 터키, 멕시코 예. 뭐 이런 나라들 평균이 한 36%니까. 그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하고 이 도시하고의 격차가 이제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었던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단순 조립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뭐 이 시간 여기 3프로 TV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겠지만 해외로 많이 떠나잖아요. 네. 뭐 방글라데시로도 가고 심지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도 가고 네. 동남아로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정작 이 저학력 저숙련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자리는 중국이라고 해서 많지 않은 거죠 보면. 네네네. 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홈스쿨링 관련 제도가 제일 잘 되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요? 네. 예. 홈스쿨링이 무슨 제도? 제도가 있어요? 검정고시. 우리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옛날부터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안 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학력이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증명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마지막 하다 나 학교 안 나가 막 그래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공부해야겠어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3개월 공부해가지고 중졸 검정고시 시험 보면은 넌 중졸. 아, 이거 우리나라가 유니크한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제도죠. 예. 그건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나? 이제는 뭐 별로 필요 없는 제도 아니야? 다 제도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 트랙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네. 이제 근데 그 이름도 되게 독특해. 검정고시잖아요. 네. 고시예요. 고시. 검정고시. 검정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자퇴를 한 친구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뭐 어떤 뭐 뛰어난 친구들은 아 12년씩 나 학교 있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해서 후루룩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컷 놀고 다른 거 막 하다가 뒤늦게 나는 그래도 대학에 가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일단 중학교 졸업은 했지만 고등학교 그럼 입학 모의 네.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르신들도 많이 보셨죠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니 한글을 못 깨우친 무학의 할머니들이 네. 고등학교 졸업장을 탔다고 맞아요, 막 신문에 맞아요. 나는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들이 다 글을 알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게 되게 또 민망한. 오랫동안 아, 이제 그렇게 있구나. 예,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1980년대만 해도 이제 뭐 대학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시골이나 맞아요. 동네 빈민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이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신설동 같은 경우 보면은 신설동 로타리에 보면 수도학원 같은 경우가 아, 유명했죠 그런 네. 검정고시 뭐 한글 교육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걸 알지 다 아재 아니, 이제 인증하시는 겁니다 보면은 저기 그 그런 거는 수도학원이고 네. 또 이제 여성분들 그 복장하고 라사라라고 라사 복장하고 라사라 복장하고니 라사 복장하고 예. 아 그러니까 봉제 뭐 이런 거 가르쳐 봉제하고 이렇게 아, 이, 디자인 초크로 이제 이렇게 그래. 자르고 이제 재단하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면 그거 라사라 몰라? 저는 모르죠 예전 출신은 모르는구나 아 지역도 이렇게 차별화 부르세요 저는 그건 알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입니다 광고비는 받고 지금 에듀윌 아, 우리 정신 없어 에듀윌 광고 들어오세요 에듀윌 광고 여기서 하셔야죠 선광고 후 결제입니다 후집행입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숙련 노동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네. 17년까지 보면은 한 임금이 연평균 한 1.3%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저소득 저숙련 친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비공식 부문의 노동 같은 경우는 임금이 한 4%씩 이제 깎여요. 깎여요. 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도 와. 제조업이 또 이탈하고 나니까 그 제조업에 있던 사람들마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되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임금이 깎인다, 실질 임금이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야 심각하네. 이건 나는 조금씩 오르고 저쪽은 많이 올라가. 이것도 이제 성질이 나는 그렇지. 일인데. 나는 이쪽은 올라가는데 나는 깎여 이러면은 그거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이제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 정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번 이제 중국 정부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당신네들 이게 문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중국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등교육 강화 라는 게 이제 국가적 과제로 이제 딱 떨어져 가지고 고등학교 신설이 막 온 동네에 막 촥 이제 이루어졌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슬롯이죠. 이제 보면 입학 정원이 한 천만 명 이상. 한 번 하면 그냥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건물 딱 짓고 교실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일단 기본적인 뭐 기자재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줄 선생님. 잘 없다라는 인적 거죠. 자원이 좀 부족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든 이제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용이 떨어진 단순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아, 기술을 배워야 공부하기 싫으면 뭐 실업계 마이스터 이런 데 가서 기술을 배워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옛날식의 단순한 반복적인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나와서 써먹을 곳이 없다. 무조건 대학을 가겠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손으로 하는 단순한 거를 익히는 거와 더불어서 이 뭔가 새로운 거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 80년대 같은 네.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네. 이제 양산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죠. 그 기술이 빨리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기술을 가르쳐 줄 만큼의 숙련된 어떤 그리고 교육과 기술을 다 갖춘 사람을 그럼. 찾아서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생님 없는 교실에 애들만 모여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앞에서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자기가 가서 보는 많은 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률을 이제 50%에서 80%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네. 목표화에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적인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도시는 이러한 이제 투자를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입학은 하더라도 졸업을 못하는 졸업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럴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럴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한 93% 네.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수준이죠.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도 70%에 미달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보면은. 아니 우리도 뭐 양극화가 뭐 적진 않죠. 그래서 예. 아직 좀 시골이나 이렇게 좀 소득이 높지 않은 동네에서 갑자기 이제 서울 뭐 강남 이런 데 딱 보면 우리우리하다 이런 느낌 좀 드시긴 할 텐데 요 중국 같은 경우엔 진짜 막 농촌 자주 여기서 상해 뭐 한가운데 오면 완전히 이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죠. 예, 다른 나라고 이질감 많이 느끼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제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뭐 제기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서로가 뭐 내가 어디 가서 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어딘가 갑자기 뭐 쉐일이 터졌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가 가지고 순식간에 인구 3만 도시가 5만 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거기 뒤늦게 쫓아가면서 학교도 짓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화가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당연히 움직여 다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국과 대만 사례를 들면서 이 두 나라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90% 거의 100% 육박하는 수준을 갖고 그때 졸업했던 사람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경제 이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허리 역할을 하는 바람에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많은 케이스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 때 왜 우리는 독일차처럼 못 만들지? 독일차. 예. 왜 우리는 일본차 렉서스 같은 차를 못 만들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답답하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엔지니어 좀 더 열심히 훈련시키고, 좀 좋은 디자이너 뽑아오고, 그 라인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왜 힘들지?라고 봤더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사람들의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보면은. 그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뭐 그 이제 지금은 많이 명성이 쇠퇴했지만 렉서스 같은 경우 처음 개발할 때 도요타에서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이 정도 우리 차의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뭐 불편함이 없는데요. 뭘 더 고치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배워야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고 결단을 내렸죠. 다 손 놔. 손 놓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급 호텔, 제일 좋은 레스토랑,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상류층 생활을 1년 동안 시킨 거죠. 아, 그래요? 네. 누구를? 아, 도요타에서? 도요타에서 이제 렉서스 팀을 만들어서 거기 핵심 엔지니어 한 200명 정도를 럭셔리란 무엇인가? 네, 럭셔리란 무엇인가? 와, 진짜 좋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1년 전에 차를 태워보니까 막 지정 리스트가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진동이 나냐, 잡소리가 난다. 뭐 시트가 불편하다. 포지션이 왜 조정이 안 되느냐 보면은 고치세요 그러면. 나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 인도에 우리 가전업체가 진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작업장을 좀 깨끗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깨끗이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가 더럽냐? 깨끗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과 컨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렇지. 거지. 그렇죠.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더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거기서도 법인장이 그 생산 활동하는 분들을 인류 특급 호텔에 가서 올해는 못 묵고 하루를 묵게 해주고 왔더니 아 클린이 뭔지 알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특급 호텔 보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 옛날에 친절해라 막 이야기를 하지만 1970년 80년대부터 막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친절했나요? 되게 막 어떻게 보면은 와일드했죠. 네. 근데 사회라는 게 올라가니까 기준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런 변화하는 산업들 어제까지 배웠던 기술하고 지금 내일 기술하고 모레 기술하고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람의 수준이 따라와야 된다.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번 잘 배워놓으면 어떤 일정 단계에 올라오면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똑같이 하면서 수준이죠, 수준. 조금씩 이렇게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유지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좀 마음 놓을만 하면 갑자기 자동화가 들어오고
좀 해보면은 로봇이 들어오고 좀 있으면 AI가 들어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끊임없는 쳇바퀴에서 더 빨리 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더 빨리 뛰는지를 이제 알아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학교에서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만 배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그걸 3프로 TV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를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게 하이 스킬 아주 잘 배운 대졸자 이런 이제 그 위쪽에서 그 판단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밑에서 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서로 이 말을 이해하고 따라가서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로켓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마음 먹으면 다 해. 중국은 실패라는 게 없어. 뭐 어떻게든 다 이뤘어. 그러니까 곧 더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중국이 지금까지 온 길은 비교적 쉬운 길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 진검승부가 이제 벌어지는 그건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퍼부었는데 뭐 과연 결과가 잘 나왔는지 반도체 뭐 반도체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따라오고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마음 먹은 대로 과거의 철강 생산을 이만큼 올린다 자동차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겠다라는 거 하고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상당히 그러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분이 뭐 이제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은 중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고, 예. 중국 농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측은지심도 있고, 중국 정부의 또 딱한 사정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담담하게 써가고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거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싶은 정도의 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보면은. 그러나 전해지는 메시지는 중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나라나 교육이 다 사실 다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거죠.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곰곰 생각해 보면 다 대학 진학을 위한. 근데 우리도 같은 경우도 대학 교육이 과연 효용이 있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더 그 밑에 있는 이제 중등 교육 같은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사람들한테 그 인생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주느냐 라는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도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 식으로 그러면 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뭐 스파르타 식으로 잡아놓고 막 후드를 패면서 이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요즘 개발자들 못 알아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그러면 전산학과 좀 늘릴까 했더니 못 늘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학 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법으로. 그럼 다른 과가 줄여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양보하겠어요? 어떤 그걸 이제 교수님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긴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그런 틀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도 이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스킬이라는 어떤 그런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16주 뭐 수업 듣고 실습 과제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압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고등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들은 뭔가 이제 한 차원 높은 사고, 그다음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뭘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지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귀 알아먹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역시 뭐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데 오늘 이 우리나라의 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뭐 장밋빛이나 이런 희망들, 막 특히나 막 중국 무슨 전기자동차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와 중국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중국의 전부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 예, 생각보다 큰 다른 중국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3번째 투자는 책과 함께
아, 아주 재밌었고요. 역시 관록의 역시 최준용 박사. 예. 최준용 박사의 네. 지구본 연구소. 네. 지금 독립한 지 얼마 됐죠? 지금 이제 1개월 약간 넘었나요? 예. 한 달 조금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프로.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 6만 정도. 6만? 예. 그래요.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정도. 저희보다 빠릅니다. 저희 신과 함께보다는 훨씬 빠르시니까. 신과 함께는요. 11개월 만에 4만 됐었어요. 아, 진짜. 이상하게 보면 진짜, 너무 부끄럽다. 진짜 야박한 3%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보시던 분들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아니,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얀마 그 편 같은 거 네. 20만 조회씩 나오더만. 25만 뭐 30만. 근데 구독자 5만에 어떻게 20만이 나오지? 아. 우리 구독자 130만에 3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좀 예,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심리가 뭐냐 이거예요. 아, 그분들도 지금 이 구독 그 채널이 다 지금 차 있어요. 너무 많아 갖고 네, 미쳐다 못 보고 그리고 하나 갖고 지금 구독 누르긴 좀 아깝다. 몇 개 더 보고 누르겠다. 이런 분들이 아, 있는 그래? 거죠. 면접 좀 보고. 자,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걸 좀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최준용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 빨리 100만 또 돌파하도록 그 구독을 눌러줘야 컨텐츠 네. 만드는 분도 계속 나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네. 구독을 안 눌러주면 네. 아이, 그만할까?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속마음들이 다들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 난 네. 많이 했어. 최준용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3프로TV 찾아주신 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